네,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64번째 시간. Where should I? 여러분, should I, should I가 반복되면서 의문사만 바뀌고 있지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의문사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should I로 고정을 해놓고요. 의문사의 차이만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should I를 기본형으로 사용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죠. Where should I go? 가 기본형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해?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죠.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자, 발음 좀 볼까요? Should I라고 안 하고 Should I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Should 다음에 I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Where should I? Should I? Should I?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Where should I go? 의 원형은요, 끊어버리고요. Should 뒤에서 왔겠죠? 뭐, should I go home? 집에 갈까? 아니면, should I go to school? 학교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Where? 앞으로 갔죠?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